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.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데요. 일그러진 욕망이 만든 신기루라는 비판 속에서도 한 방에 목매고 있는 모습은 여전합니다. 김희슬 기자입니다. 방문을 찍고 모니터를 깨부쉈다.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40% 가까이 떨어진 대폭락장 이후 패닉 상태인 투자자들이 커뮤니티에 인증한 분노 사진입니다. 손실 인증 게시판은 원금 40%를 잃고 좌절감에 빠져 위로가 필요하다는 글로 가득합니다. 어느새 만신창이가 된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말들은 넘쳐납니다. 손실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. 투자라기보다는 재밌어서 한다는 저도 빨아서 관심 생겨서 한 번씩 이제 모르는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런 컨셉으로 어떤 가상화폐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인식은 커졌습니다.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은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돈이 확 깎였다는 거예요. 없어졌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. 약간 도박적인 그런 게. 과열 현상을 2030 세대의 패배감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. 요즘 뭐 사회가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저희가 이제 대박 날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 통해서 대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. 반면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 성장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. 정부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두고 어느 정도 규제는 너무 강하긴 말고 안정화가 될 정도만 규제를 하면서 시장을 같이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부가 고강도 규제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가 촉발한 경제 사회적 논란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.